쳐봐, 저거. 우와! 야야야야, 우와! 어, 상대 지금 할 수 없어, 이거. 어. 어디요? 저기도 아, 거다 담아놨어요? 이야, 엄청나게 잡았네. 꼭 내 없을 때 이렇게 사골 쳐. 엄청나다, 엄청나. 와. 와, 나오, 나오. 아니, 근데 배달인데. 어디? 어, 어. 쳐봐, 치고 밟어. 아니, 아니, 오른 같이. 아이씨. 이렇게 붙여봐. 도다리 응? 보이겠다. 붙여가지고 또. 그러게. 도다리였어. 도다리였어? 어디? 조금 멀리 비춰봐. 왕창 있는 거 씌우게. 너무 작아, 어때? 그래도 씌워봐요. 어? 씌워봐, 있으면. 아, 너무 작아, 어때가. 여기 있다. 어. 어우, 옆으로 막 튀고 난리 났다. 튀고 난리 났어. 어우, 반짝거린다. 반짝거린다, 반짝거린다. 와, 그래도 많다. 전어지. 다른 게 아니야? 어, 네. 전어다. 아까만큼 안 떼갔다. 아이고, 그래도 많네. 방생하고 다시 야. 칠까? 아니, 저분들. 아이고, 저만큼 충분하대. 다 살려줘. 가자. 어우, 저, 저, 수, 유유히 빠져나가는 거 봐. 두 다리 잡아야 돼, 두 다리. 두 다리가 바다야? 가득 지나가. 어. 강매요, 강매. 양이. 아, 아까보다는 많이 안 들어갔는데. 아니, 근데 많이 커졌어. 많이 커졌네, 그래도. 아까는 이게 빠지지가 않아. 아, 그 정도로. 저분이 엄청나냐, 뭐, 양이. 야, 진짜 완전 한바퀴 쓰네. 이거 자, 젓갈 담으면 진짜 맛있어요. 자, 강매입니다. 이거 저도 넣어드려야지. 오, 이게 큰 거는 조금 많이 컸네. 아, 이게 손질하기 힘들어 그렇지. 정말 맛있어. 요즘에 기름져갖고 맛있더라고요. 그만요. 네, 너무 많아요, 이것도. 아, 젓갈 담아. 감사합니다. 야, 그렇게 기다리던 도다리. 과연. 우리도 도다리 잡으러 왔는데 도다리 구경도 못 했는데. 과연. 딸려 나올 것인가. 우와! 나온다. 야, 도다리. 도다리 잡았다. 이야. 아. 그래도 25는 될 것 같은데? 우와. 아, 도다리 잡을 준비하시고. 좀 멀리 비춰야 돼? 가까이 비춰야 되는 거지? 괜찮아. 얘가 어느 방향으로 튀는 것만 잡으면. 도다리가 오늘 우리 손에 걸려줄지. 한 마리 놓쳤으니까. 지난번에도 그 뒤통수만 보고 왔다며. 그럼, 그때는 엄청 컸지. 근데 오늘은 나이프가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고 사람이 안 다닌 자리를 가. 전어. 이야, 이거 전어 때. 금방 없어졌어. 자. 딱 켜봐, 전어. 우와! 야야야야, 우와! 어, 상대 지금 할 수 없어, 이거. 어, 정말. 과연, 이번에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아마도 엄청날걸. 아마도? 어, 아마도? 아주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아마도? 많진 않잖아. 아이고, 얼마나 잡으려고 많지 않대. 와. 어. 자, 지금부터는. 방생입니다. 방생입니다. 너무 많아 못 가져갑니다.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아. 많이 컸다, 왜? 그러니까 많이 컸다니까? 우리 몇 마리만 가져갈까? 뭘 가져가? 이번엔 가져가서 배 갈러가지고. 저쪽에 가서 얻어가지고 가자.
뭐야? 어머, 진짜 며칠 상간이 좀 컸어. 많이 커졌어. 응. 이제 투망을 접어야지 되겠지. 오, 전어가 바글바글. 지금 한 마리 전어가. 전어가 바글바글. 아, 오늘 전어를 못 잡아보네. 그러게. 좀 아쉽지만. 한 마리만 봤으니까. 응. 아, 아깝다. 아깝이다. 우와. 아깝이다, 아깝이. 더 가서 한 번 돌아오고. 아, 아까워, 아까워. 너네는 방생이다. 아깝이. 어, 수고 가지고. 들었어? 어, 뭐가 들었어? 뭐지야? 오! 가슴은 내가 이 깊어가지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저기 돌이야. 아, 돌 있는 데까지만 와도 내가 촬영은 하겠다. 막판에 또. 아, 이게 저기 뭐야, 전어 투망이니까 그런 게 들어갔구나. 뭐, 큰 막대기도 어, 이게 막대기야? 아이고. 빠진 건데. 빠졌네? 어, 한 마리. 네 마리 들었어. 아이, 무슨 항어네. 항시요? 항어요, 농어요? 항시도 좋다. 빠졌다. 농어요? 항어야, 다? 아이고, 엄청 큰 거 잡았네. 미사일을 잡았네. 뭐야, 다 방어네. 한 네 마리 잡았는데. 이제 또 나오면서 빠져. 에이, 마지막 장식을 너무 잘했어. 역시 방어 전문이야. 도다리가 안 나옵니다. 낚시로 잡은 거 구경만 하고 갑니다. 다음에 도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